박수를 막 치면서 시작해야죠. 성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바리톤이었어요. 저는 바리톤이었는데, 시험을 보면 모든 선생님들이 테너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만 저를 바리톤이라고. 그런 경우를 주로 테리톤이라는 이야기를 테너도 아니고 바리톤도 아니고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리조나 가서, 박사 이제 지휘 학생들도 다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노래를 해서 오디션을 보고 파트를 배정을 해주시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은 피아노 전공이시거든요. 피아노 전공하다가 이제 지휘를 하셨는데 저보고 세컨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제가 바리톤으로 수십 년을 살아오고 간혹가다 테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이스라는 얘기는 오늘 난생 처음 들었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베이스인데? 너 여기서 음이 변해. 네가 바싸 들어가는 거는 다 베이스 음역이야. 그래서 저를 세컨베이스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세컨베이스에서 노래를 하는데 안 내려가죠. 처음에. 네. 근데 6개월 만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가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파트를 나눌 때 그 파트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제가 조금 이제 그때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이 선생님은 성구의 변화는 되는 그 음역대를 보고 파트를 나누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다 색깔을 보고, 음색을 보고. 그러면 드라마틱 테너나 드라마틱 소프라노는 어떻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선 드라마틱한 가수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 다 알토로 보내고 바리톤으로 보낼 테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책에서 본 지휘자는 그 세계적인 지휘자고 세계적인 합창단인데 전공한 성악 전공을 한 사람을 뽑질 않아요. 그 이유는 지휘자가 자기가 원하는 톤칼라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만드는 거죠. 근데 성악하는 사람들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톤칼라를 절대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벨칸토를 여기서 몇 년 동안 배웠는데 지휘자가 요구한다고 그렇게 안 가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휘자의 귀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톤칼라. 제가 텔레비전 그 쇼핑하는 예를 참 많이 들어요. 그 하이마트 가면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쭉 나열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딱 고르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그거 딱 설치해 놓으면 그거 한 대밖에 없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게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음악회에 가서 이 합창단 듣고 이 합창단 들으면 내가 이제 합창단 가서 일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는데 내 합창단 가서 지휘해버리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지휘자가 자기가 원하는 절대적인 톤칼라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 톤칼라가 확립이 돼 있어야 비교 대상이 없어도 그 소리로 유도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톤칼라에 대한 철학이고 선생님도 다르고. 저는 이제 어느 그 성악한 선생님이 이제 제가 하는 그 작은 이제 합창단의 소리를 듣고 평가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 성악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소리를 내는 게 왜 성악가들이 이너 라인이라 그래갖고 그 하나의 라인에서 떨어지게 하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그 호흡을 딱 유지시키는 거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합창에도 하면 그분은 뭘 얘기했냐면 합창단이 이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어서 기퉁이 이렇게 부피감을 해서 이 안에서 똑같이 그 공간 감각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채워라 소리를. 그러니까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막 튀어나오게끔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곡에 있어서 아니 프레이즈에 있어서 제일 높은 음을 타겟으로 해서 그 안에 딱 맞춰서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라인만 하나만 맞추면 굉장히 얕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각형으로 생각하면서 3D, 4D 막 이렇게
딱 그거를 같이 맞추게끔 그 귀를 지휘자가 생각해라. 그 부피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톤 컬러가 너무 튀어나오거나 어느 파트는 너무 가슴을 써가지고 넓게 하거나 그것이 없이 균일하게 나오면서도 소리가 딱 플러팅하게 포지션이 딱 맞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귀로 약간 이제 지휘자의 귀라고 얘기하셨는데 공간 감각까지도 우리 맨날 그 청각가들은 그냥 여기다가 꽂아 요만한 데다가 꽂아 빼내 막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합창은 같이 울림이기 때문에 파트가 이걸 한 사각형으로 생각을 해봐 이러면서 여기를 딱 같이 네 규팅을 만드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오케스트라를 뚫고 극장에서 저 끝까지 소리를 듣고. 근데 합창에서는 그런 순간 그거는 망한 소리잖아요. 안 되는 소리. 네. 그러니까 배음을 만들어내는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고의 전환이 좀 어려워요. 실입 합창단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아마추어 합창단들은 또 그런 성악적인 기술이 모자란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저희 선생님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아노 베이스 선생님이셨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배웠던 최영차 선생님 작곡 전공이셨고 그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앞에다 밝게, 그 다음에 누르지 말고, 뭐 이런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사운드가 나올 때까지 그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합창단들을 지휘할 때는 인내가 좀 필요한 것이고, 또,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을 지휘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의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악을 굉장히 잘해서 시립합창단에 들어온 선생님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발성의 유연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 독창을 잘하는 사람이 합창도 잘한다라고 저는 제 경험상으로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네. 그런 테크닉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운드도 잘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저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합창단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서 명확한 어떤 기준을 딱 제시해주는 지휘자 선생님이 계실 때 단원들이 그거를 표현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단원들은 각자의 어떤 뭐 악기들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더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 저는 제가 올해 합창단 저도 어린이 합창단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본의 아니게 굉장히 저도 다이나믹한 소리 변화 여자아이 치고는 굉장히 그런 소리 변화나 파트도 많이 변화하고 저도 지금 세컨 엔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음이 안 나거나 뭐 피아노가 안 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항상 그런 걸 하면서도 왜 각 단체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비슷해져 가는 것들이 약간 그 색깔을 좀 잃어가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되는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악기들이 다 다른데 조금씩은 다른데 그 악기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가 저는 너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아직 뭐 그냥 간단한 뭐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지휘 공부한 정도에서는 아, 이 프로그램을 정말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구나 그걸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연구되고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온 것도 어떤 시간인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잘 모르고 오긴 했는데 그래서 잘 도움이 되고 있긴 한데 확실히 아까 뭐 교회 찬양대 아마추어 그 다음에 진짜 프로 여러 가지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좀 이렇게 좀 각자의 색깔을 잘 찾아서 반짝반짝한 그런 연주들이 다양한 연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을 진짜 요즘에 느끼는데. 네. 뭐 저희 맨날 연주를 하지만 다른 합창에서 했던 걸 우리가 했을 때 다른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부터 뭐 질문을 저야 뭐 이제 발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뭔가 지휘를 할 때는 그렇게 제시를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유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발음을 먼저 앞에다 붙이라고. 사실 그 아마추어들 중에서 우를 우로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근데 정말 못 고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유럽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U는 완전히 U고 그냥 U기 때문에, 그러니까 U 모양을 하고 IAO를 해. 그러면 통일이 돼. 그러니까 모양은, 입모양은 U인데 IAO야. 그러기 때문에 U 발음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예, 그건 아닌데 한국에서, 예, U를 U로 이렇게 발음을 하시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글쎄요. 이제 이렇게 전체 있으면은 저는 이제 그냥 처음엔 이제 그냥 전체를 향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안 고쳐져. 그럼 범위를 좁혀요. 예. 몇 분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트를 둘로 나눴으면 둘로 했는데 그 중에 있죠. 또 줄여요. 4분의 1로 줄여서 각자 또 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점점 범위를 좁혀가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알게끔 하는 방법으로 점점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합창할 때 튀어나와서 그 발음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전공자가 있고 비전공자가 있잖아요. 그럼 비전공자 소리가 튀어나와요. 전공자 소리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비전공자 소리가 확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될 때는 그 방법을 써요. 이렇게 같이 했다가 반으로 나눠서 하고 4분의 1 줄이고 3분의 1 줄이고 점점 범위를 좁혀가가지고 예. 그분이 안 하기만 안 하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못 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는 소리를 본인들이 못 들으니까 이제 그거 이제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짝을 져서 노래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주보고 노래를 하게. 그러면 서로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짝을 져서 노래를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 하거든요. 쑥스러워 하면서 뭘 잊어버리냐면,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교정의 시간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마주보고 노래하면서 자기의 소리와 상대방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맞추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명 중에 하나였을 때는 본인이 노래하는 거 자기의 소리에 대한 개념이 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줄어왔을 때 부담이 조금 느끼게 되면 이제 숨죠. 그러니까 숨지 않게 만들려면 모두가 다 이렇게 해서 노래하는 방법도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노래해서 둘의 앙상블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둘의 앙상블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소리가 훨씬 더 커져요. 그런 방법도 있고. 성가대 같은 경우는 저는 성가대에서 특별하게 야단을 치거나 교정을 많이 하려고는 안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교영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야단을 치시는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성가대는 그분들이 음악을 하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제 지휘자들, 교회 지휘자들 가르칠 때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 가서 자기 음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음악적 욕심을 거기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음악하고 성가대 음악하고 다른데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지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가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 제가 지휘하고 있는 합창단은 뭐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지만,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일단은 용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휘자가 말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뭐, B plus C, 뭐, A, 이렇게,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 용어들하고 그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그 말의 그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마추어 합창단들하고 이제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쉬운 말을 써야 된다. 그리고 소리 자체도 우리는 흔히 이제 뭐 앞에 열고 영국에 들고 뭐 이런 이야 목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조차 그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직관적으로 제가 아까 직관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휘자의 언어는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다시 이제 주제로 네.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찬양대가 네. 선생님 어디? 예,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요. 그런가요? 몇 부 찬양대요? 2부 지금 가고 있습니다. 9시 네. 9시 30분. 네. 몇 시에 모이세요? 지금은 7시 반에 모이죠. 되게 일찍 모이네요. 원래 이제 9시 예배였어 가지고 7시 20분부터 했는데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져 이제 뒤로 밀려졌지만 그냥 그 시간에 모여서 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찍 모이는 편 아닌가요? 9시 예배인데 7시. 근데 이제 일부 찬양대가 5시 반부터 모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찍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연령층인 경우에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절대로 안 빠지고 안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침에 오는 게 자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예, 그냥 그때부터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훨씬 더 그 디스플린이 돼 있는 훈련이 돼 있는 어떤 그런 자질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성가대는 어떤 특징이 있으세요? 어떤 성가대예요? 저희 성가대요. 예, 저희 찬양대가 좀 예, 젊은층이 그래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왜 젊은층이 왜 많아요? 저희는 이상하네. 그러니까 예. 뭐 저희 교회가 뭐 한 2년 전에 뭐 1만 명 그 성도 파송을 하면서 이제 순장님들 어떤 이제 구역장님들 레벨의 분들이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분립개척을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대들이 조금 없어진 게 되었고 거기를 채우는 이제 분들이 이상하게 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어요. 예, 순장님 레벨들이 이제 많이 나가셔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찬양대원들이 연령층이 좀 약간 좀 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연령층이 또 오는 거예요. 예, 여기가 저희가 그 전에는 거의 한 50대, 60대 이랬거든요. 그럼 그분 때 연령대가 오고 지금 그분들이 이제 나가시고 40대 이제 50대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이제 연령대를 보면서 나도 해도 되겠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젊게 지금 좀 네. 부럽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편집을 네. 왜냐면 저희도 맨날 그러거든요. 권사님들 우리가 나가야처럼 사람들이 온다고. 근데 또 막상 그렇게 나가셨을 때 채워질지도 요즘 같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대 하다가 다 아기들 키우느라고 나가서 졸업할 때까지 못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면도 있으시죠. 그래서 네. 뭐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0대 대원들이 네. 있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네. 자 이거 시간이 벌써 2시간이 네. 지나가지고요. 마무리. 네. 그래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지휘자. 아, 네. 이거 이런 거. 예. 계속 얘기 나오시지. 저도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자 중에서는 제일 정말 흠모하는 예. 그 합창에서는 저는 유엔스님. 네. 네 가장 존경하지만요. 예. 그냥 레너드 번스타인을 보면서 정말 뭐 베토벤의 장엄 미사가 거의 이제 90분 이상 되는데 악보 하나 없이 정확한 큐와 그 이제 선생님이 제일 유엔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게 인스파이레이션이거든요. 영감을 주고 영감이
전달되는 그런 음악을 감동을 그런 음악이 감동을 준다 그랬을 때 레너드 번슈타인은 그 영감을 최대한으로 연주자들한테서 끌어내는 예, 그런 지휘자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오 아바디오도 참 존경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이제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요. 그러니까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같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솔로 하는 그런 파트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게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 드뷔시의 라메르라는 작품을 이제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클라우디 아바도하고 우리 한국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지휘자님하고 이제 비교를 했어요. 물론 이제 두 분 다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다르지만 그가 제가 이제 작곡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클라우디 아바도는 그걸 정확하게 연주인들한테 다 끌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은 참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플러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을 최대한 대로 소통을 하면서 이끌어내는 분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 음악도 이제 달랐고 그분 이분하고 같이 했었던 그때 루철은 교향악단이었는데 그 사람들도 정말 아까 그 누엔쌤하고 같이 합창을 하는 단원들이 하듯이 너무 기쁘게 네, 그냥 정말 자발적으로 그렇게 음악에 빠져들면서 하는 걸 보고 진짜 멋진 지휘자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이 루체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유럽의 악장들 또 굉장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여름에 루체른에 모여 스위스 루체른에 모여서 그래서 페스티벌을 여는데 너무도 즐겁게 자신들의 그 여름 휴가를 음악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음악인데 저는 아바도의 그 DVD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음악이 끝난 다음에 그 30초간 정적이 흐르는 그 모습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작품이 어떤 건지 아마 그 레퀴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주 오랫동안 말라였는지 레퀴엠이지 정확하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음악이 멈추고 난 다음에 음악이 모든 소리가 멈추고 난 다음에 그 감동을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휘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 그 순간에 그 루체르 페스티벌에서 연주된 그 음악이 멈춘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정지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같이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아바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바도의 음악을 좋아하는 그의 친구들과 같이 음악을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지휘자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작품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최고의 작품이 저는 이제 멘델스존 엘리아였는데요. 물론 이제 핸델의 메시아를 잇는 작품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이걸로 박사 학위를 이제 받기도 했었지만 엘리아를 왜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멘델스존이 이 작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달하려고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자기가 썼던 편지에 그 작사가는 그 슈블링이라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랑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야가 이렇게 연극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랑 딱 합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이제 메시아임을 드러내자라는 것들이 다 기록에 나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읽게 되고 그 작품을 이제 또 분석을 하게 되고 했었는데 정말 실제로 연주를 했을 때 정말 좋은 연주는요 정말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런 생각을 안 한 연주는 정말 그게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2시간 반 끝나니까 연주자들이 하고 드디어 끝났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괴로웠어 막 그런 작품이었었는데 근데 그 반면에 정말 그것을 그 신학적인 신앙적인 배경을 알면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최고의 작품은 없다라는 제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작품입니다. 엘리야 되게 좋은 작품이죠. 연주를 할 기회도 좀 잘 없고 듣기도 좀 어려운 작품이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예, 뭐 하나 덧붙일 게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제가 그 박사를 논문을 쓸 때 논점이 뭐였냐면요. 그 정말 우리 류현생도 마찬가지지만 유명한 지자들이 중간중간 다 발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 길고 그 부분이 지루해라는 걸로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 저 천재가 과연 그 지루함 같은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이걸 집어넣었을까? 왜 이 부분이 넣는데 지금 지휘자들은 이걸 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래서 혹시 엘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게 있을까? 그랬더니 기록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뭐 친구들이 몇 명이 와서 아, 이 부분 좀 지루하니까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멘델스존은 더 정교하게 이 부분 만들어서 넣으면서 이 부분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고 이런 것들 기록을 남기면서 그 하나하나가 진짜 구약과 신약에서의 그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예포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빼지 않기를 왜냐하면 멘델스존이 이런 의도를 갖고 했지만 근데 멘델스존 자체도 바흐 음악을 100년 만에 끌어낼 때 완전히 난도질하고 편집 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시대에 맞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알지만 시대성도 또 무시할 수는 없다. 그건 또 생각은 듭니다. 선생님 이제 긴 시간 했는데 우리 그 뭐 첫 번째 오늘 코랄 라운지 시간이었었거든요. 이게 새로운 형태의 기획이어가지고 좀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시거나 이렇게 악보를 사보하거나 기입하시거나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근원이, 이 선생님께서 더 배우셔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것도 많이 느끼고, 이분들의 그 선생님의 모습을 좀 배워서, 많이 적용하고, 우리도 좀, 우리만의 방법으로 또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뭐,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합창단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그 리듬이 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같은 비트인데 사람마다 맥이 조금 다를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가고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가고 연주자는 연주자대로 갈 때가 이렇게 앉아서 보는 객석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이렇게 노래 연설하실 때나 이렇게 리듬이요? 리듬이 좀 이렇게 리치가 좀 안 되거나 네. 할 때 어떻게 진짜 또 오늘 얘기 안 한 부분이 리듬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우리 류 선생님이 강조한 게 리듬의 네. 중요성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배우지 못한 리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이제 교수님한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시대별로 다르고 이제 저는 또 생각에는 곡마다 부점의 길이와 강도는 달라야 되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많이 터치를 하는 편이에요. 부점을 어떻게 해야 이 곡에 맞게끔 굉장히 좀 짧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약간 느리게 뭐 이제 세딧단 음표가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둔감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음악을 아는 게 먼저고 지휘자가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그걸 전달하게 되는 거. 예, 좋은 말씀. 리듬 되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게 리듬이에요. 리듬을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롭게 하면 곡이 확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시되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 실제로 이제 기악 같은 경우는 리듬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공부를 하는데 성악은 리듬을 공부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원래 같은 거 이제 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거고 기준 또 이제
로버트 쇼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박자마다 이제 음마다 그 넘버를 붙여서 이제 그 분할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적게 하죠. 그래서 이제 리듬이 안 맞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듬을 맞추면 조금 이제 경직되거나 혹은 또 리듬만 이렇게 그 리듬에만 함몰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숙제죠. 숙제. 연주자들이 혼자 갈 때가 너무 안타까워. 진짜 잡을 수도 없고 보지랑 혼자 그 이렇게 연주자들이 하다 보면 느려지는 연주자가 있고 또 이렇게 그렇죠. 지휘자랑 상관없이 혼자 또 빨라지는 반자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좀 컨트롤이 안 될 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리허설 때부터 놔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지휘자가 요구했었던 그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연주 때 그런 사태가 좀 덜 나오고 이제 반주자가 하면서 아, 이 지휘자는 자기를 보길 원하는구나 예, 그런 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연주 때도 이어져 갈 텐데, 리허설 때부터도 그냥 놔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연주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휘자 책임이에요. 네, 모든 것이. 예. 룩겜이에요. 네, 룩겜이에요. 진짜. 반주자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선율적인 걸 잘하고, 소리가 예쁘고, 어떤 사람은 리듬을 잘하고,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휘자가 조금 알면 컨트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음악회의 모든 컨트롤이 안 되는 건 다 지휘자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은 거요? 네. 네.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던 것을 실천하고 이제 하면서 그냥 지휘자는 일단 마음을 지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마음이 아닌 기술로만 했을 때는 그것이 결코 그 다음에 나와지는 예술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휘자는 일단 마음부터 지휘를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자기 그리고 이런 레전드들한테 배운 것은 남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성실과 책임감에서 나오고 또 남을 우리가 같이 연주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존중, 신뢰 그런 삶의 인격까지 다 플러스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휘자는 마음부터 마음을 지휘해라 그런 생각을 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단우현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고 또 우리 김영애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미국의 지휘자들은 로버트 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또 그 로버트 쇼로 시작을 해서 또 단유엔 선생님이나 또 이제 플로머 펠츠 선생님이나 지휘자들이 쭉 이렇게 또 자기들의 제자를 기르고 또 그게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또 국민대학이나 또 다른 대학으로 흘러가고 또 저도 저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저희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음악이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그 어떤 전설적인 지휘자들의 철학을 조금 배우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결국엔 또 오늘날에 우리에게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원래 첫 시간이 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뭐 컨셉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고 막 뭐 그랬는데 오늘 선생님 너무 좋은 강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코랄 라운지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